최근 증시에는 뚜렷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도 안 좋고 실적의 추정치도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또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K-칩스법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반도체주가 최근 급락장 속에서 좀 그래도 덜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법안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제가 한 3주째 법안 네. 관련된 부분들이나 정책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도 이렇게 정책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좀 활로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좀 안 좋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좀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속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살펴보면은 전일 그 정부에서 추진 중인 K-칩스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1월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던 건데 그렇죠. 사실 좀 빨리 됐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이 그 수용 방침을 좀 그 허용을 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이 대기업 과 중견기업은 8%에서 이제 5%로 확대가 되고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의 초과분에 대해서 10% 또 추가 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민주당의 결정을 반영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는데 이게 개정안을 그 발의를 해서 정부 여당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월부터 이 이슈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다만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간 영업이익 자체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워낙 업황이 안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반기까지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 업황에 대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은 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게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된다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업에서는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은 절감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좀 기사도 그렇게 발표가 났고 그럼 결국은 지금 한 3개월간 이 이슈가 계속 다뤄졌던 건데 이제서야 좀 됐던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공제율이 만약에 그 대기업 중심으로 8에서 15%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 한 56조 원의 그 시설 투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추산적으로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세 부담이 좀 경감이 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투자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대기업 중심으로만 포커스를 받아서 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주 위주로도 좀 포커스를 많이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약 3,600억 원 그 줄어드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3,60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 투자와 또한 지금 삼성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M&A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그러한 M&A 시장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나.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세액 부담 경감 효과는 3조 2천억 원으로 좀 커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삼성전자는 현금이 많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를 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M&A를 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제 주주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는 약간 두루뭉술하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주주총회가 사실 컨콜하고 별 다른 게 없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주주들이 네. 화가 많이 나서 어제 보니까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가 왜 이러냐. 성토대회였다 막 이러더라고요. 예, 열받겠죠. 사실 진짜 열받을 만하고.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 때인가요? 그 당시 때 삼성전자 주식이 그때 당시 때 한 100에서 150만 원 사이였거든요. 분할하기 전에.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가격대라면 한 2만 5천 원대 부근일 텐데 그때 당시 때 지금 비교했을 때 그러면 지금 한 250만 원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왜냐하면 50대 1이었으니까요. 그 25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수 대비해서는 사실 괜찮죠. 지수는 그렇죠. 거의 그때 머물러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만 전자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보다는 5배인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산업적인 부분들이나. 뭐 주주총회 내용은 사실상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성장 기반을 통한 시설 투자 확대 및 M&A 등을 추진할 가능성은 계속 1월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 공제를 통해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AI 로봇 그 전장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 가능성을 좀 점쳐두고 있는데 사실상 좀 보자 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삼성전자가 589억 원에 대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M&A에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M&A라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 M&A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 한다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 무인 로봇 공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증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세액공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삼성에서 지금 M&A, 삼성전자에서 M&A를 발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M&A 관련된 투자로 많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또 다른 기업 있을까요? 이거 점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정확하게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당시 때 그러니까 컨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국내 기업에 대한 중심에 대해서 M&A도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대규모에 대한 M&A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그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뭐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K칩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왔는데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 반등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네네.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등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월이죠. 그러니까 12월에 솔직히 말해서 그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주 역시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때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이 세액공제를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세액공제에 대해서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하루 뒤에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의 그 상향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지금 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그 부분 이슈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확정이 된다 한다면은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은 역시나 긍정적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다만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그 견제들을 통해서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4월 26일 날 그 미국을 방문을 하거든요. 이때 반도체 법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게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한다면 일부 리스크로 남아있던 부분들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은 리스크는 해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반도체 견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랑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낸드플래시를 좀 생산을 많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들 대부분도 중국에 공장을 두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주가 탄력이 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동력은 충분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윤 대통령이 4월 26일 날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더 타격 받지 않습니까? 일단 SK하이닉스,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이냐 SK하이닉스냐라고 선택을 한다면은 굳이 뭐 둘 다 선택을 해도 좋지만은 그러면은 초장기적인 투자를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업황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종목은 지금부터는 대형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난감한 질문인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모아가자 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계속 모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모았었다라면은 아마 좀 수익률이 꽤 안 좋을 텐데 그것도 있지만은 현금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금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는 지수 체킹을 하면서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6만 원대 지금 돌파를 할 시점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평단이 좀 많이 낮다 한다면 6만 5천 원대는 좀 일부는 수익을 가져가시고 다시 또 떨어졌을 때 한 6만 원 이하로 이탈을 했을 때는 그때 또 매수를 하시고 하면서 길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6만 5천 원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요? 네. 그 대신 7만 원은 좀 무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7만 원 시점은 결국은 지금 4월 26일에 따라 지수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는 좀 7만 원을 보자. 그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7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 가격적으로? 사실 이게 지금 지수와 체킹을 했을 때 이제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아랫대에 왔다 갔다 지금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인데 7만 원까지 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모멘텀이든 업황의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좀 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박스권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일단 4월 26일 이후에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때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까지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 이상을 바라보기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아래 그 삼성전자 5만 원대 이제 부근이나 뭐 SK하이닉스도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계속 늘려가되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소형주 위주로에 대한 반도체 기업을 지금 보기에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시장성이 좀 좋은 가온칩스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가온칩스가 그 솔루션 바탕으로 그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거든요. 네. 파트너사인데 이게 웨이퍼 형태의 반도체 칩을 삼성 그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해서 팬리스 고객사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에 따라 그 차량용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고 AI 반도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의 해외 시장 환경을 봐야 되는데 TSMC의 경우에는 이미 그 2022년 기준에 연간 5천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 실현과 그 퍼 밸류에이션도 TSMC보다 항상 높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성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해외 쪽에서는 좀 알아주고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그렇게 주가가 높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기업이 공모가가 한 14,000원대였습니다. 14,000원대인데 일단 하회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써도 느긋하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